사실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내부의 반성도 중요하고 외부에서 다른 선진국에서 우리가 조금 배울 만한 사례 어느 나라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단연 자꾸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서부터 한국의 미래는 무슨 싱가포르 모델이다, 홍콩이 모델이다, 네덜란드가 모델이다 그러는데 저는 단연 스위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위스요? 네.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소득에서도 세계 1위일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의 아주 상징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가고 싶은 나라, 가장 꿈꾸는 나라, 그 스위스거든요. 아름답기도 하고 평화롭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스위스야말로 참 가난하고 무지막지하게 외국인의 여북하면요. 1차 대전 때 독일군 용병으로 간 큰아들과 프랑스의 용병으로 간 둘째 아들이 스위스 사람들이 아주 기강의 윤리가 분명한 사람들아요. 네. 독일군 프랑스군은 다 내빼고 마지막까지 둘이 총을 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형하고 동생이 서로 총을 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의 고향에서는 누이 동생과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그 용병으로 간 아들의 돈 보내는 거 살았던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것이 교황의 그 경호를 스위스 예. 군인들에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만큼 가난했던 나라가 지역이 된 거는 첫째, 네 개의 단어를 가진 네 개의 언어. 프랑스, 독일어, 이태리어 또뭐또 하나 있어요. 네 개의 언어와 네 개의 종족이 살고 종교 전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솔리다리티, 연대, 국가적인 연대, 민주주의 연대를 했다는 거.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땅 위에서 자기의 존재를의 생존과 평화로 해서 의지와 결의를 일치했다는 것. 그게 유명한 빌헬름 텔의 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기네 자신의 이 안전으로 해서는 어떠한 강력한 외국의 적과도 싸울 용의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3차 세계대전을 대비하고 있는 한 유일한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네. 네. 거기에는 3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준비한 나라 중에서는 예를 들면은 핵방공호가 350개가 있고 예. 일반 방공호, 쉘터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게 27만 개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안전을 중요하게 전 인구의 생각하는군요. 95%를 다 커버해요. 아, 네. 우리나라 방공호 몇개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러게요. 어디로 가야 되죠? 지금 세계 방공호 대비 인구가 스위스가 95%, 스웨덴이 87%, 두 개가 미국도 없어요. 네.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쉘터는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그 안에 2개월 내지 3개월을 살수 있는데 그 안에 식량은 물론이고 애들을 위한 초콜릿, 비스킷까지 다돼 있고 오늘 방공호로 들어가면 내일서부터 국민학교, 중학교까지는 그냥 교수를 그대로 해요. 수업을. 그게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대단한데. 안전의 기초를 해놓고 1인당 소득 6만 5천 불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걱정도 없으면서 1인당 소득 2만 몇천 불, 3개 몇 등. 좀, 정말로 우리가 기초 기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초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 생존 조건이 뭐냐? 우리 생존 조건 뭐예요? 세계 4대 강국 속에 들어있는 유일한 나라 아니에요. 그런 4대 강국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 중간에 있는 휴전선이 있잖아요. 우린 휴전선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좀 반상회 하라는 것도 끝내 안 하잖아요. 북한의 도발 위협이랄까,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 상황을 쉽게 얘기하면 내우 외환 이런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이런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좀 생각을 해야죠. 어째서 북한에 비해서 44배의 국방비를 쓴다면서 아직도 미국을 제외해놓으면은 우리는 북한의 열세다. 예. 그러한 국방부 정보본부장의 국회 증언이 나오게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500배를, 44배가 아니라 440배를
빵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벌써 그 뭐냐면 우리의 의지. 아까 내 스위스 사람들 할 때 그 의지 얘기했죠. 네. 스위스나 스웨덴에게 공통된 게 한 시민 하나하나도 자립 책임 있는 시민이고 국가 단위로라도 자립 안전 평화에 자주적인 국가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스위스하고 스웨덴에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정치예요. 그렇게 국민들도 사회공동체도 국가도 자립, 독립, 책임 있는 시민과 국가를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그 정치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뭐랄까요. 리더십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이런 선장이 그렇게 보여졌지만 완전히 그 리더십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리더십을 정말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많은 것 같은데. 뭐 네. 리더십이 선장의 리더십만이 그런가요? 뭐 우리나라의 사회병리 현상이 사실은 참 깊죠. 아니 뭐 국회가 법치를 안 하잖아요. 예산 한 번도 예산 네. 저 법에 규정된 날짜에 예산 통과시키지 않잖아요. 뭐 저 국회에서 자체가 사법 입법부가 법치를 안 하잖아요. 뭐 상법 안 지키는 뭐 기업이라는 게 당연한 걸로 돼 있고 법을 안 지켜야 돈 버는 걸로 돼 있잖아요. 큰 기업이면 작은 기업.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위대한 대한민국 근대혁명 민주화 이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이 절대 가난으로부터의 극복 그리고 교육과 과학기술 예술 분야에서 선진국도 몇 개 선진국을 어떤 분야는 미국도 저리 가라고 그러고 일본도 저리 가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위대한 성취 속에 지금 잠재해 있고 또 부분적으로 좀 이제 폭발되기 시작하는 이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총체적으로 관리하느냐. 그런 게 앞으로 지내야죠. 뭐 선장이 하나 잘못했다. 뭐 무슨 어느 정당의 뭐 당수가 하나 잘못했다. 뭐 무슨 어느 재벌이 하나 잘못했다. 대통령이 하나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거예요. 네. 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총체적 우리의 성취를 우리 필요해요. 그러니까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휴전선이라고 하는 그걸 휴전선을 평화선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전보장의 의식. 또 경제도 이렇게 위대한 성취를 했지만 그중에 우리나라의 이 재벌 체질 중심으로 한 이 소리대 때 연대가 부족한 이거. 또 우리나라의 이렇게 위대한 사회적인 제도에 성공을 했지만 어느 국가보다도 불신이 높은 공기관에 대한 국회건 네. 뭐 정부건 뭐 언론이건 대학이건 요새 심지어 교회까지도 종교도까지도 불신되는 이것을 극복만 하면은 21세기 22세기에 걸친 인류의 지구촌의 새로운 가야 될 길 그것을 제시하는 아마 가장 테스트베드에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세월호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 아이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 학원만 갔다가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정말 이 사건에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무슨 뭐 행정, 사회 총체적인 문제가 다 여기서 드러난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을 보면서 진짜 앞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국가적인 목표 어떻게 맞습니다. 세워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딸도 그런 이야기 아빠 공부해서 뭐해? 첫마디가 이거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던데 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회적인 제도나 기능으로 얘기하면 교육이죠. 교육에서 일대 혁신이 나와야 됩니다. 전 오래전서부터 김영삼 대통령 때 내가 그런 얘기 했지만은 이제 제발 대학 교수 출신, 대학 총장 출신 교육부 장관 좀 그만해라. 네. 초등학교 출신, 교장 출신 좀 그 교육부 장관을 해서 기초교육, 사람, 우리 다 자라서 알지만은 대학쯤 들어오고 고등학교쯤 돼서 사람 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학교 때 어렸을 때 부모의 말과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일생의 자기 인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출신의 교육부 장관이 나오고 정말로 한국의 교육을 인간교육, 인격교육 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어느 사회고 사회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인간이 살아있는 한 이상향은 그야말로 이상향이지 그건 현실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상향이라고 하는 걸 끝까지 추구하는 게 인간의 선한 대목인데 이 정치라는 것이 모든 갈등을 마지막에 조정하는 장치거든요. 우린 지금 그게 완전히 고장이 났어요. 대통령 정치도 고장이 났고 정당 정치도 고장이 났고 국회 정치도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여론조사하면 제일 불신하는 거 1위가 정치 아니에요. 정치. 예. 이래 갖고서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그냥 아 정치 이놈들 못된 하면 만족할지 신적인 만족할지 모르지만은 사회는 계속 변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고치겠냐.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단순히 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이 리더십의 개혁뿐만 아니라 정치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 일대 정치인 총 말 좀 반성 성찰을 강제하는 아마 국민운동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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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주 그것을 이 무슨 저 남아프리카에서 국민 대화의 그 위원회와 그 행사가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기성 전직 기성 현직 또 미래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뭐 4.19 묘지가 됐건 뭐 광주의 저 묘지가 됐건 아니면 국군 묘지가 됐건 그 앞에서 다 한번 일종의 반성을 끝으로 우리 짧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 이런 위기에 대한민국 어떻게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짧게 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좀 대통령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생존 조건은 안전과 평화가 가장 절실하다고 하는 사실. 사실 외교, 안보, 군사뿐만 아니라 지금 세월호 사건도 그렇지 우리나라 정치의 복원이 안 되면은 이건 정말 자멸합니다. 정치 복원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관패를 없애는, 적폐를 없애는 것도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박 대통령 스스로도 시간축, 공간축, 네. 그리고 문제축을 아주 넓고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 내 저 일본의 마쓰이라고 하는 교수가 뭐 1억 년 단위로 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 저 폐기물, 저 고준위 폐기물 관리하는 유카산맥에서 그 관리할 때 100만 년 단위로 합니다. 100만 년 단위 이상과 100만 년 단위 이하로. 100만 년 상상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돼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마 팔만대장경일 거예요. 그게 아마 13세기에 나왔으니까 900년밖에 안 됐어요. 인간이. 그것도 잘 보관했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 현재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100만 년짜리 관리를 해야 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좀 시스템의 리스크에 네.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네.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정말 풍부한 경험과 경륜이 묻어나는 무게 있는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